5월이지만 여름이 성큼 다가와버렸습니다. 주말 내내 한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. 현재 경상 내륙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이 28도,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주말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이 점 염두해 주시고 장시간 바깥 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며 무난하겠습니다. 다만 일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니까요.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는데요.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. 중부지방 기온 보시면 서울과 청주 28도, 강릉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대구 33도, 전주와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휴일인 내일도 한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서울 28도, 대전 29도, 대구는 30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에서 2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시작으로 수요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면서 이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